자, 스페인 독감이 1918년대에 왔을 때 그때 전 세계에서 5천만에서 1억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4만 명밖에 안 죽었어요. 치사율이 1%도 안 됩니다. 전 세계는 치사율이 8%에서 9%예요. 10%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울줄 읽어가지고 치유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태울줄 읽으면 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태울줄 읽었다.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1천만 명의 구도자가 스페인 독감을 태울줄 이겨낸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이 오고 있잖아요. 코로나. 코로나가 지금 겨울에 발발을 했지만 가을에 또 시작을 해서요. 겨울에 대유행을 한다. 스페인 독감처럼 그렇게 갑니다. 이제는 태울줄 읽으니까 극복이 되더라.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그렇게 갑니다, 이제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700만 그 당시에 보청교 시대를 이룬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여기 이제 밀러 조선 총영사 조선 보고서에 보면 600만에 달했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이게 전염병의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들어올 때마다 전염병이 들어와서 그 문명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문명을 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긴 힘들다. 이제는 새로운 문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철 문명이 다가오기 때문에 병이 감염 갈수록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태울 줄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그 병이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시도가 또 들어와요. 시도가. 내 세상이 되기 전에 손님이 먼저 온다. 앞으로 시도가 없다가 대발하면 병금이 날 줄 알아라. 천연두. 천연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한다. 1980년도에 인류사상 처음으로 전염병을 시도를 정복을 했어요. 근데 또 대발한다는 겁니다. 대발. 그럼 병금이 날 줄 알아라. 근데 왜 어떻게 대발하겠습니까? 지금 천연두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도 시도 대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발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이제 천연두 학자들도 앞으로 제일 무서운 거는 시도 바이러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을 낸 전염병입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청수 떠놓고 이렇게 항상 시도가 오면 하늘에서 이렇게 그 뿌린 그 꽃을 열 꽃 그걸 통해서 시도가 걸린다. 또 인도에서도 보면 시탈라 마타라 그래가지고 인도의 시도 여신인데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인도 북부에서는 시탈라 마타라 그러고 인도 남부에서는 마리암만이라고 그래. 마리암만. 암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란 뜻이 어머니. 마리암만, 마마.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오매를 물고 태울 국어천전을 일몇 번 읽으면 묘하기가 말로 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울 국어천전은 누굽니까? 아까 태울주의 태울천 상원군을 말합니다. 태울주를 읽어야 돼요. 총수 모시고 태울주 읽어야 돼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는데 병급이 돌기 전에 단독과 시도가 먼저 들어오느니라. 시도의 때를 당하면 태울 줄을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온갖 병이 다 들어온다 이게요. 지금 온갖 병이 들어오는데 단독 열병이죠. 열병. 뭐 코로나도 열병이죠. 어떻게 보면 열이 나가지고 또 시두가 들어오는데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 줄을 읽어야 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병난 특강 제 3강 을 하면서 또 인간의 참모습과 태울주 수행이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참모습은 내 진화를 찾는 건데 그거는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특히 태울주 수행법은
천주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는 테일이 되게 해주는 유일한 수행법이고 가을 개벽기 때 나를 찾는 나를 구원해주는 그런 유일한 주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우리가 딱 1분만 태울 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